야, 나 오늘 올라오는데 연예인 본 것 같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누군지 생각이 잘 안 나. 아, 어디서 봤더라. 자, 촬영합시. 아, 오늘 리뷰할 제품.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어디서 봤더라. 안녕하세요, 큐엠 바트입니다. 여러분, EVGA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래픽카드나 이런 수랭쿨러를 통해서 대부분은 듣거나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EVGA는 파워, 메인보드, 캡처카드 등 다양한 컴포넌트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유의 감성과 성능도 상당히 괜찮아서 많은 컴덕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런 EVGA가 최근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바로 EVGA Z15 RGB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겉에 리니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은축과 동축이 존재하고 이번 제품은 은축입니다. 왜 금축은 없어? 박스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와 키보드 본체 그리고 마그네틱 팜레스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나머지는 키캡 리무버와 여분의 갈색 스위치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보고 괜찮으면 또 갈색 스위치 사라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완전 상술이네 진짜. 상술은 아니고 EVGA Z15 RGB 키보드 특징 중에 핫 스왑이라는 기능이 지연되는데 제공된 여분의 스위치로 방향키나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브랜드들이 핫 스왑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보수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오랜만에 게이밍 기어를 들고 나온 EVGA가 시장을 선도하려는 야심이 보이죠. 이제 키보드 디자인을 살펴볼까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비키 스타일과 알루미늄 상판 하우징, 마치 허세 가득한 그 기업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물론 변태 배열은 아니니 키캡 호환성에 대한 문제는 없죠. 하지만 ABS 키캡이라는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ABS? ABS 그 자동차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전면에 바로 보이는 금속 마감의 EVGA 로고는 어떤 키보드인지 확 각인해 준과 동시에 패브릭 처리가 된 케이블과 일체감을 부여합니다. 아쉽게도 탈부착은 불가능하네요. 그리고 로고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휠과 멀티미디어 버튼 4개가 있는데 가벼운 느낌의 스위치와는 반대로 살짝 묵직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바닥면을 살펴보면 EVGA 로고와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팜레스트 또한 같은 패턴인데요. 와, 나 이거 처음 봐. 야, 여기도 있어. 이거 뭐 덮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EVGA Z15 키보드는 카일 스피드 은축을 사용하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스위치보다 훨씬 빠른 지점에서 입력이 가능한 스위치입니다. 보통 2.0mm에서 입력이 되는 스위치들과 달리 카일 스피드 은축은 무려 1.1mm부터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러한 특징은 동축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럼 타건하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타건 느낌은 일반적인 체리 적죽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누르는 반발력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져 굉장히 쫀득한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인 키보드들에 있는 통울림 또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는 부위는 철심 소리가 들려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철심 소리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자, 이제 게이밍 키보드의 화려한 조명 RGB를 살펴볼까요? 모든 버튼에서 RGB가 점등되는데 비키 스타일 키보드답게 RGB LED가 알루미늄 상판 하우징까지 은은하게 비칩니다. 효과 전환을 위해 EVGA Unleash RGB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지만 펑션 방향키 조합으로도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알게 된 건데 여러분, 펑션 키를 누르면 하얀색 LED로 프로파일 단축키가 나타납니다. 몇 가지 상황에 맞는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손쉽게 전환할 수 있겠죠. 이런 섬세함 어디 가서 알겠어요? 에이지 매뉴얼 있잖아요. 뭐 에이지 매뉴얼? 아, 그거 나 빼놓고 니네끼리 했다가 쫄딱 망한 거. 마지막으로 EVGA Z15 RGB 게이밍 키보드에 숨겨진 히든카드, 바로 4000Hz의 쿨링레이트입니다. 사실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이지만 최고, 최강을 지향하는 하드코어 게이머들에겐 4000Hz라는 수치는 신뢰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게이밍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4000Hz의 키보드, 야,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4000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어?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어? 우리 집에도 있어. 광고 중이잖아. 지금까지 EVGA Z15 RGB 게이밍 키보드를 살펴봤는데요. 조금 무난한 디자인과 159,000원이라는 다소 높은 가격이 아쉬울 수 있으나 제품 곳곳에 EVGA 감성을 짙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EVGA 찐팬이라면 구미가 당기는 제품이겠죠? 저는 QM 바트였고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트님, 이제 맨투맨 안 입으시네요? 야, 무슨 맨투맨이냐. 쪄죽을 일 있어? 마침 K사 중에서 또 반팔 굿즈가 나왔네? 얘들아, 스킵하지 말고 봐봐. 스마트 스토어로 가게 되면 할인해가지고 23,900원에 팔아. 맞아, 사실 할인되진 않아. 할인하진 않을 거야. 그냥 23,900원에 사. 이거 언제까지 떠들어야 되냐?